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구독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연화암의 묘화보살입니다. 여기는 안산 성부동입니다. 네. 지역이 어딨냐고 자꾸 물어봐요. 네. 제가 항상 말해주는데 네.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여기는 경기도 안산 네. 성부동입니다. 네. 찾아오기도 쉬워요. 차량 등록소 앞에 딱 네. 그 다음에 선부역 바로 앞에. 네, 칠성프라자. 위치가 아주 좋잖아요. 네. 네. 선생님, 아니, 그 감독님, 제가 네. 오늘은, 뱀띠. 네. 오늘 뱀띠까지만 할게요. 네. 뱀띠 기사댕 1월달. 뱀띠 기사댕 1월달이, 네. 춤을 추는 형국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춤을 추려고 한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가 돈이 나가려고 춤을 추는지, 뭐가 일이 잘 되려고 춤을 추는지. 네. 근데 이거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2살밖에 안 먹었는데, 네. 일의 문이 좋은 거죠. 네. 올해는. 상승세를 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금전운을 또 보면은, 기사생대 1월달 금전운을 보면은, 아이고, 그동안은 누적 했다면은 생기는 돈이 꽤 있다라고 해요. 네. 누가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이 좀 있다 그래요. 네. 왜 지원금을 주지? 아, 장가 미천이다 하면서 미리 주는 지원금. 그 다음에 기사생들도 이제 장가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장가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가 가면은, 아우, 기사생들은 장가 간 사람이 완전 대하복이네. 네. 대하목. 그 다음에 기사생 뱀띠 1월달에 건강운은 어떻습니까? 아이쿠, 건강운이 조금 사고수가 보여요. 네. 1월달에 그냥 너무 여기서는 막 단박질 한다 그래요. 전라도 말로 단박질 한다. 단박질, 네.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네. 전라도 할머니가 이렇게 봐주시나 봐. 네. 단박질 한다. 단박질 하다가 네. 우리가 이런 신호등 횡단보도 이런 네. 걸 못 보는 거야. 아. 그래서 사고수가 생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골절된다 그래요. 네. 새해 아침부터 1월부터 네. 골절되면 안 되잖아. 네. 상해 입는다 이거예요. 네. 좀 조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조금 눈이 많이 오거나 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으면 네. 그냥 택시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주변하고는 친구들 관계나 다 1월달에 어떻게 이어지나요? 친구 운은 1월달에 없습니다, 별로. 썩음하다 그래요. 네. 근데 주변하고는 그래도 단단한 이렇게 연골고리가 있다 보니까 네. 어떤 도움이 되든 써먹을 때가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잘 잡고 가라. 근데 친구들하고는 이상하게 마찰이 생기면서 친구들은 이제 조금 썩음하다 그래요. 네. 다 됐다 이거야. 썩음하면은 네. 새로운 친구 사겨. 자, 그 다음에 정사생. 자, 정사생이 사사야. 네. 지금 뱀띠가 지금 삼재잖아요. 네. 얼마 전에 계룡산에서 뱀띠도 삼재풀이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삼재풀이는 이제 해긴 했는데 삼재치고는 이제 삼재가 소띠나 닭띠는 올해 그 삼재풀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운이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근데 기사생들은 운이 그냥 운이 좀 뻣뻣하다 보면 돼. 운이요? 나는 나오는 대로 말하는데 뻣뻣하다. 네. 뻣뻣하다는 거는 내가 녹여서 쓸 수도 있고 비벼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뿌리는 네.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운이 좀 뻣뻣하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기에 따라서 운이 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웃스 넘기기 힘들겠네 그러잖아. 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사자를 최고로 치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네. 근데 사자가 두 개야. 사사. 근데 대부분 주변에 어떤 일을 그르칠 때 보면 사자일 때, 네. 아웃수일 때, 네. 이렇게 많이 쳐요. 네. 근데 정자생은 사사이기 때문에 새해 이게 삼재도 껴있고 그러니까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이런 명곡이에요. 네. 그래서 정사생들이 사분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괜찮게 되다가 사업이 조금 이렇게 하락세를 탈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접고 어떻게 뭐 좀 늘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기존에 하는 것을 조금 내가 더 열심히 빡세게 해서 살리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사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금전운은 어떨까요? 금전운은 금전운은 반반인데 금전운은 1월 달에 뭐 반은 좋고 반은 나쁜 거예요. 네. 금전운은 그래도 어쨌든 땡그랑 땡그랑 쓸 돈은 있어요. 네. 그러면 정사생들이 만약에 직장생활 하게 되면 어떨까? 정사생들이 직장생활 하면은 1월달부터 집안 얘기를 회사에서 막 하면 안 된대. 네. 우리가 밥 먹다 보면 집안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우리 마누라가 이거 사줬다. 우리 새끼가 1등 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말 때문에 정사생들이 1월달에 조금 안 좋대. 네. 팔붙지라 하면서 네. 따돌림 당한다고요. 직장생활 봤을 때. 네. 그래서 그거 하지 마. 직장생활 하면. 그래야겠는데. 네. 그리고 아까 사업은 좀 말했잖아. 새로운 걸 하지 말라고. 기존에 있는 걸 살리라고. 네. 그 다음에 정사생 이렇게 뭐 건강운을 한번 볼게요. 3제인데. 네. 건강운에서 어떨까요? 3제인데. 다행히도 건강운이 치고 나가는 격이다 그래요. 정사생이. 네. 치고 나가는 격이 뭐냐. 안 좋았던 거를, 이렇게 딱 치고 나가면, 치면서 좋은 걸로 바뀐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때? 크게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정사생들이 주변 사람들하고는 어떤 쪽으로 잘 지낼 수 있나? 유유하게 잘 지낼 수 있고, 반가운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렇단다. 1월달에는, 1월달에는 꽃감이 가득 있어 보이는데, 꽃감이 재물인데, 여기는. 응? 누가 따로 이렇게 주는 것도 있어요, 명의를. 네. 그러니까는 돈하고 한전에서 시킬 수는 없지만, 네. 정사생들이 올해 나쁘지만 않네요. 44일에도 돈은 좀 힘들어요. 돈은 힘든데, 이렇게, 부모지죠, 부모. 네. 부모가 이렇게 명의를 너한테 넘겨주는, 뭐, 그런 거? 네. 주는 거, 미리 감치.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부모, 부부지간들은? 정사생들은? 아웅다웅, 뭐, 석연치 않게 싸우고, 정사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참을성이 조금 부족해서, 네. 그러니까 1월달부터는 이별수가 딱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1월달부터 점이 생겨요. 이별에 대한 점, 네. 서운한 점. 그래서 나중에 하근의 독이 크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1월달은 좀 모든 거를 내가 입 닫고 살아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다음에 을사생, 을사생은 56세. 이 사람도 뱀띠잖아요. 을사생 뱀띠들은 아쉬움이 조금 많이 있다면은 1월 운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가 혼자 있는 격이다 그래. 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업을 하면 을사생들이 그냥 사업을 하면 그냥 도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자리에도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그냥 간신히 이게 정리는 못하고 네. 간신히 이어간다 이거지. 사업은 새로운 거는 당연히 금물이에요. 새로운은 그리고 을사생들이 직장생활 한다면 이 사람은 을사생들이 직장생활하면은 그래도 꽤 그리고 상사 직급 있는 상사의 직급을 얻게 돼요. 그래서 보너스까지 받아요. 네. 좋네. 근데 말썽 바지가 생긴다면 정사생들, 을사생들이
애들이 조금 속을 썩여서 머리 아프다 이거야. 그리고 동네에서 이렇게 말썽 피는 여자들 있잖아요, 말로다가. 네. 그래서 학구리를 못 참아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격이래. 그래서 이럴 달에는 될수 있으면은 내 난로 앞에나 있지, 동네 그 여자들하고 어울리지 마. 네. 그리고 건강운을 을사생활 한번 볼게. 건강운은 뱀띠가 1월 달에 어떨까요? 제법이긴 하나. 을사생들이 뭔가 몸이 그 체한 듯 하면서 체한 듯 하면서 허리가 막 아프면서 뭐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게 보여요. 네. 을사생들이 건강운이 1월 달부터. 근데 약간 또 생리불순 같은 것도 이제 생리하는 사람들은 있나 보네. 약간 그냥 생리불순 하듯이, 그래, 맞아. 생리불순이 아니라 생리 어혈 있잖아, 어혈. 네. 그러니까는 어혈이 생리통처럼 뭉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한 방으로 치료해야 된대. 한 방으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이 아까 이런 식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요, 의사생들은 사주에 암 같은 것도 보여요. 네. 네. 암. 그러니까 이게 1월 달부터 바로 그런 건 아닌데, 1월 달부터 보면은, 아니, 그동안 계속 쌓여있던 게 그런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보니까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혼자 있는 격이고, 또그 다음에 굉장히 내 몸에서 찬 흐름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찬 네. 흐름.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놔놓으면은 수술도 할수 있고 항암도 할수 있다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이상하면은 빨리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불명한 거는 이게 지금 1월 달에 바로 칼을 대진 않는데, 올해 잘못하면 칼될수 있어요. 근데 별로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꼭 방심하지 마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사생들이 뭐 주변 사람들하고는 뭐 을사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새해 이제 1월부터 이게 마음가짐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편애하지 마라. 네, 편애. 편해. 그러면은 뭐 우리도 무당이니까 제 무당이야, 저리 가게 저리 가게 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편애, 아니면 제가 사연이 많아서 야쟤 증상이야 증상이야 하면서 편애, 네. 뭐 이런 거를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한테 급속도로 노랑꽃이 피어. 그게 뭐야? 노랑꽃이 피는 거는 우리가 나무도 노랗게 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이게 네. 어떤, 진짜 오리지널 어떤 병이 와서 악화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괜히 이것저것 신경 쓰는 일 만들지 말고, 네. 자기 일이나 충실하라 얘기야. 네. 잘못하면 올해 당신 을사생들 바깥에 생겼어. 그러니까 잘 관리해 1월 달부터.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속 시릎 그런 일도 생긴다 했잖아. 1월부터 싸우고 막 머리카락 잡고 싸우고 막 그래서 모든 거를 아까 두들겨 가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 감독님, 제가 네. 오늘 뱀띠 네. 을사생까지 마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야 되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